옆에 부딪히면 튕겨나가. 그러니까 이 볼따구니 살은 음이야. 이 안에 뼈는 양이다. 음이 양을 싸고 있어. 우리 인체는 음이 양을 싸줘야 양이 안전해. 음은 여자야. 여자가 이 뼈를 싸준 게 피부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관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좌우. 여자는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묘유가 중요하고 남자는 좌우가 중요해. 그죠? 남자는 이마가 잘생겨야 벼슬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남자는 여기하고 여기가 좋아야, 그리고 이 중간에 코가 잘생겨야, 그죠? 힘을 받죠? 이건 남자는 좌우만 봐. 여자는 이 묘유만 보는 거야. 왜 묘유를 봐야 되냐? 묘유에 살이 있어. 양쪽에. 이쪽이 잘생겨야 여자는 남편 복이 있고 자식 복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는 거야. 남자는 이렇게 보는 거지. 알겠죠? 남자는 이게 잘생겨, 벼슬하고 코가 잘생겨, 중심이 있고, 이게 턱이 웃을 때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같이. 보이죠? 턱 튀어나오지, 웃을 때. 여기가 들어가고. 에? 이렇게 돼야 돼, 이 턱이. 이렇게 되면은 이 턱 끝이 이마를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서로 하늘과 땅이 교접을 하는 거야. 하늘과 땅이 교합하는 상이야. 근데 주걱턱이 돼버리면, 내려가 버리면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의 고독지상이야. 이제 그렇게 보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살이 음이야. 음. 맞죠? 이 속에 있는 뼈가 양이야. 코뼈 있잖아. 코뼈도, 코뼈는 양인데, 코는 양인데, 튀어나왔으니까. 그 양을 둘러싸고 있는 건 또 음이야. 살, 살. 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우리 인간의 몸은 음이 둘러싸고 있어. 여자가 싸고 보호해주고 있는 거야. 남자는 그 속에서 갇혀 있는 거야. 뼈가. 맞아, 맞아. 뼈가 노출되어 있는 게.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손에는 이쪽은 음이니까 살이 많아. 여기 양이니까 뼈만 있어. 양과 음이잖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음은 만지면 따뜻해. 이렇게 포근함을 느끼는데, 나 이걸 만지면 딱딱하단 말이야. 이건 남성이란 말이야. 이건 여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질 때 이렇게 만지나? 아이고, 이쁘다. 그러니까 만지는 자체가 여성적인 거야. 여성적인 거지, 이 뼈가 와서 닿는 거는 좋아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속담이 있잖아, 미국 속담에. 신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대신 여자를 줬다고. 여자가 보호해 주는 거야. 남자를. 그러니까 케어해 주는 거지. 에? 꼬마 낳아놓고 여자가 그걸 책임을 지고 끝까지 키우는 케어 정신이 있잖아. 그게 신의 본능을 여자한테 많이 줬어. 알겠죠? 그래서 어린애가 커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보면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신처럼 보여. 엄마가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 그의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고 그 어머니의 품속이 신의 품속과 같아. 걔 죽을 때 누구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죽어. 우리 어머니를 아플 때도 우리 어머니가 이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제는 효자가 불효자를 깨닫는 거야. 죽을 때, 지가 죽을 때 보니까 지금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우리 엄마가 맨날 내만 보면 아프다,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샀더니 아, 내가 이렇게 암이 걸려서 죽어가다 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얼마나 진통제도 없을 때 이 고생을 했을까. 그 우리 엄마가 치통을 얼마나 맨날 이빨 아프다고 하는데 그거 항상 참으면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야 내가 늙어보니까 이거 우리 엄마 진짜 고생했다. 그 나중에 죽을 때 저거 엄마를 생각하면서 죽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엄마가 제2의 신이야. 네, 그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존재야. 왜? 남자의 몸을 누가 싸고 있어? 여자가 싸고 있는 거예요. 어미. 맞아, 맞아. 뼈가 잘나긴 뭐 잘나. 살이 싹 없어져 버려봐. 맞아, 맞아요. 누가 그 사람 옆에 있노?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기에 목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지? 어? 이게 있는 남자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정 말하자면 이런 게 있는 사람은 갈 길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가람 없지? 없는 남자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상은 이미 딱 정해져 있어. 뭐든. 이게 딱 있다. 무슨 변, 내가 함부로 이야기해 줄 수는 없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없잖아. 없죠? 있는 거와 없는 거 차이가 엄청난 거야. 근데 여성은 지 죽을 줄도 모르고, 호, 마음에 든다고. 뭐 이러면서 달라붙어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거야. 그런 게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해는 음양이, 음이 바깥을 싸고 양을 보호하고 있고, 양은 직접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남자가 무슨 일을 하다가 천사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현명하냐? 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여보, 당신이 생각을 어때? 여자한테 물어보면 그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면 큰 하자가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어머니도 돌아가 버리고, 아버지도 돌아가 버리고, 삼촌도 없는데,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그럴 때는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돼. 마누라한테, 여보,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천사가 없는 사람은 마누라한테라도 물어봐야 큰 난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누라는 뭐야? 제2의 어머니야. 어머니. 네? 어느 어머니가 지 자식 망하는 걸 원하겠어? 맞아, 맞아. 그래서 가능하면 여자한테 물어보는 자가 현명하다. 알겠죠? 그 왜냐? 몸은 음이 싸고 있으니까. 음이 싸고 있어. 여기 살이 별로 없고 뼈만 두둑두둑 있는 사람은 남편 복이 없겠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성은 이쪽이 발달을 보고 남성은 이쪽에 코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마, 턱, 이거 보는 거야. 알겠죠? 그 이와 같다. 그래서 여성의 이 대단한 거예요, 여성이. 이리 와. 내가 이리 와 해서 오지만은 이리 오세요 해야 돼. 이리 와 주세요 해야 돼. 귀하신 몸이야.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살과 뼈의 균형이 맞아야 돼. 음양의 기준이 맞아야 된다는 거야. 뼈만 쫙 남으면 양이야. 신경질적이야. 음이 부족하다. 그건 그 사람은 목상이야. 장작대비 같아. 그러니까 이 음기운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오동토동하고 이러면은 토실토실하면 음기운이 많아요. 그리고 양은 안에 숨어 있고. 그러면 이게 적절한 거야. 이게 뭐 이럴 때는 무슨 애정이냐? 모녀, 어머니의 어떤 그런 걸 갖췄다 이렇게 보는 거야. 예, 그래서 뼈만 앙상한 사람이 있다, 남자나 여자나. 그러면 이거는 너무 불기운이 강하고 이 음기운이 너무 적어요. 알았죠? 그래서 사람이 볼때 이렇게 요렇게 우리 요 대천사 같이 생기면 굉장히 좋은 상에 들어가.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